저 여기 있어요. 아니, 네. 제가 오늘 중국에 손님 왔는데 네네. 제가 중국어로 니하오라고 인사를 했거든요. 니하오. 잘하셨어요. 근데 저는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죠? 그쵸. 중국어로 가볍게 니하오라고 인사를 해도 되지만 손님 같은 경우에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를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때는 환영하다라는 단어를 이용하는데요. 중국어 표현으로는 화닝, 환영. 화닝. 환영. 오다라는 좀옛 표현인데 올림의 표현이에요. 꽝린. 꽝린. 이두 단어만 합하면 됩니다. 화닝 꽝린. 환영 꽝린. 환영 꽝린. 환영 꽝린. 자, 니하오와 같이 합해서 하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같이 인사하면요. 니하오. 환영 꽝린. 니하오, 환영 꽝린. 저 손님입니다. 니하오, 환영 저 꽝린. 손님이에요. 니하오, 환영 다 꽝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니하오, 니하오. 환영 환영 꽝린. 꽝린.